연초부터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만 나아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희망을 걸었었죠. 연초에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가 지나간다면, 그리고 나서는 전쟁 이슈가 조금 잘 마무리된다면, FMC가 무난하게 흘러가 준다면, 계속해서 가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도 시장은 여전히 변동이 심화되고 그 진폭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좀 심도 깊게 세우고자 모처럼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기분 좋게 이사님 마지막으로 뵙고 나서 저희 그 사이 시장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쉽지 않네요. FMC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은 변동이 심화됐고요. 장 초반에 지난 금요일장 2,400선 때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FMC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약간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것 네. 같은 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게 시장이 먹히질 않고 있고, 그러니까 당일날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나스닥이 4%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미리 대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경고가 많이 나왔는데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정부도 사실 좀 일시적이다 라는 이제 멘트로 일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대 인플레 계속 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쟁까지 터지고 뭐 고물가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사실 뭐 딱히 할수 있는 일은 그 어쨌든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를 뭐 연준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 인플레라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고, 아마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FMC에서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거한그 7월까지의 어떤 긴축 스탠스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걸다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생각보다 빨리 올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600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바닥으로 보시긴 했는데 이제 그 밑이 이제 더 내려간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더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좀 생각보다 빨리 올것 같다. 이두 가지 조합 때문에 증시가 2400선까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2400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제유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 침체에 의한 또 약간 수요 둔화로 그 유가 급락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유가 급락이 뭐 상승보다는 증시에는 어쨌든 뭐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유가와 함께 상품 시장 가격이 모두 원자재 시장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뉴욕장도 일단 장후반 힘을 냈었는데 우리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시청자분들 소통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시간이 약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진입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증시 진입 여부 지금도 가능하다 보세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수나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뭐 저평가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저평가된다고 해도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워낙 지금 악재들이 노출돼 있고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오면 이게 진짜 바닥인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 또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달러가 계속 강한 상태고 개인 투자분들의 그 신용 잔고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증시가 안 좋아지면 변동성이 또 아래로 쏠릴 수 있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좀 수급적인 부담도 사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도 약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뭐 긴축이라든가 전쟁 리스크를 우리가 뭐 이건 새로운 악재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악재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기존 악재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 더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증시가 급락을 한 건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
자율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좀 신호가 어쨌든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1979년도 이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빠졌을 때도 결국 물가가 좀 완화되면서 결국 이제 증시 랠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에 이제 본격적인 랠리는 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당장 확인하기 좀 어렵고, 네. 아마 좀 가을 이후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보유하는 게 당연히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밸런싱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되게 하기 어려워 하신 분들 분명히 네. 계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 반토막 난 거를 팔고 지금 이제 웬만한 기업은 20, 30% 다 빠졌거든요. 이걸로 교체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 또 이 기업은 또 네. 내가 산 건 막상 또 안 가고, 이런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종목이라도 한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 이거는 분명히 괜찮은데 그냥 시장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을 좀 손절을 하셔가지고 한번 교체를 하나라도 해보시면 그게 나중에 또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한 종목이라도 리밸런싱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사실 좀 공포스러운 구간이거든요. 대부분이 좀 비관론에 좀 휩싸인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사자는 건 아니고 좀 분할 매수로 좀 앞으로 수요가 성장하는 기업들은 좀 사볼만하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 사실 묶여 있으면 사실 대응이 어렵죠. 어느 정도 다음 대응을 위한 여지를 좀 둬보자, 그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짜보자 라고 얘기를 주신 거고, 아, 일부에 대해서는 뭐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쪽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자라는 이야기신데, 그렇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분할 매수 전략이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섹터, 뭐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매출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잖아요. 사실 우리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럼 당연히 매출 올라가고 비용은 사실 고정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변동이 생겨버렸어요. 네. 위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익을 더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매출 더 일으키면 돼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까지 온다고 하니까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단가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그리고 Q가 이제 수요잖아요, 수량. 얼마나 많이 판매할 거냐. 이거라도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과연 잘 팔릴까?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 이렇게 비싸지는데 다른 소비를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Q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생겨요.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빠진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은 이 C, 그러니까 아까 비용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언제 완화될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 악조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Q,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증시가 급락했는데 안 빠진 섹터가 딱 하나 있어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벌써 거의 신고가 근처에 가 있고, 거기 뭐 관련된 장비 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셀 메이커, 그 2차 전지 이제 대형 그 제조사들이죠. 이쪽도 시장보다는 되게 강해요. 네. 최근에 보면 잘 안 빠지고, 그 이유가 다른 걸 떠나서라도 여기도 뭐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수요는 누가 봐도 이걸 뭐 그 누구도 의심을 못 하잖아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산업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1년, 2년 후에도 좀 이어질 섹터가 뭔지. 근데 지금 수요가 안 좋은데 앞으로 또 늘어날 수 있는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섹터로는 역시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당연히 안 좋아요. 네. 단기 수요가 꺾일 것 같지만, 그러나 내년에 또 인텔 CPU 새로운 거 나오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또 DDR5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감소할 거라 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태양광.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LNG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LNG 인프라. 뭐 거기 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LNG 플랜트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경기 침체되고 막 유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외여행 또 가야 되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일하게 못한 게 사실 해외여행이거든요.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해외여행도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유가가 안정화되면은 분명히 가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몇 개만 딱 추렸지만 누가 봐도 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Q가 성장할 산업이 뭔지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기업 중에서 당연히 개별 기업 분석은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폭락한 장에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거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종목을 분할 매수해 간다. 뭐 Q와 P가 같이 올라가면 제일 금상첨화겠지만 일단은 수요에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섹터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한다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또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LNG 태양광 뭐 주말 사이 뉴욕장 그리고 우리장에서도 잘 견뎠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전기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주까지요.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거의 다수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뭐 대다수가 평당가가 한 7만 원대 초중반이 되더라고요. 많이 또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간 금액입니다. 여전히 9만전자, 10만전자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빠르게 털고 이제 나가겠다 하고 삼성전자를 놓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59,800원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PBR,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PBR로 많이 보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PBR 2배 정도 되고요. 저점이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월 달에 그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갔을 때가 2배가 넘었었어요. 사실 이제 그때는 진짜 오버슈팅 할 때고. 근데 주가가요,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어떤 적정 레벨을 한번 벗어나서 급하게 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면 밸류에이션 저점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10에서 20%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면 결국 그 다시 원 사이클 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9만 6천 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처럼 지금은 사실 좀 과매도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6만 5천 원이 PBR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단부예요. 하단부에서 한 단계 위죠. 그래서 1.1배, 1.3배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는데 그래서 그 정도 뭐 예전에 코로나급의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좀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코로나급의 위기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이제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반도체가 좀 무슨 소용이냐.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서버 수요도 줄 거고 또 지난주에 인텔의 새로운 CPU가 원래 올해 나오기로 했는데 내년 2분기로 연기됐다는 또 뉴스까지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오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결국 유동성이 환경이 지금 안 좋잖아요. 달러 강세로 가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빠서도 있겠지만 일단 달러 강세의 대비책으로 삼성전자 팔자. 이런 좀 아마 그 전략도 좀 일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단기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한 좀 불확실성, 모르겠다. 경기 침체 오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당 15조 버는데 이러다 10조 이하로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유동성이 위축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좀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이제 신뢰를 좀 잃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EUV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공정 전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수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14나노 이제 기술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에 밀렸다는 얘기도 자꾸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유, 마이크론한테도 메모리가 밀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마이크론은 아직 EUV 장비가 없고 삼성전자 이제 EUV로 전환을 하는데 EUV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잠깐 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한 증권사에서도 그런 이제 이번에 외국계 투자자분들 미팅을 하고 온 이제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M&A하고 배당,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 주주라고 해서 다를 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 120조나 있는데 왜 아무런 액션이 없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질문들도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뭐 누가 봐도 저평가된 건 맞겠죠. 그렇지만 오르기 위해서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달러 강세 환경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적인 뭔가 이벤트가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대규모 M&A건에 하나 나오든가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시각이 바뀌겠죠. 분명히 다른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PBR이 역사적 저점이 1.1배가 5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만 9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는 실익이 왔고 다 오긴 왔습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충분히 아래쪽으로 좀 많이 쏠려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버티는 뭐 전략은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뭔가 하나의 좀 이벤트는 좀 발생을 해야 된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번 좀 기다리는 그런 좀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여러 포인트 중에 그걸 좀 타개할 만한 극적인 긍정의 소식이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전까지만 해도 뭐 M&A를 한다 그러면 또 돈을 쓰는 업체다라고 걱정을 하고 배당을 늘린다고 하면 너네 성장할 자신 없으니까 배당 늘리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각이 좀 지금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뭐 이걸 타개할 뭐 수율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수요가 차고 넘쳐요.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씁쓸하네요. 삼성전자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전자인데 네이버 카카오도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한 반발감을 키워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카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속쓰림도 많을 텐데 네카오는 어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이제 주가가 사실 뭐 카카오는 거의 반토막 났고 네. 네이버가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부진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워낙 고평가된 기업들이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고밸류 기업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안 빠진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사실은 이게 금리 상승에 따라서 PER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했던 상황이고 고밸류다 보니까 거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부담도 있었죠.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되면 언택트 또 수혜주들이었거든요. 특히 네이버는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약간의 이제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죠. 굳이 뭐 언택트 기업을 좀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리오프닝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카카오가 개발자들한테 연봉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 있잖아요. 비용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고정비인데 이 고정비 레벨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올라간 고정비 레벨이 또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어딜 찾아봐도 사실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네. 결국엔 장기적으로 오르기 위해선 결국 펀더멘탈로 매출 성장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카카오나 국내도 국내는 잘해요. 국내에서야 뭐 독점적인 지위니까 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해외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M&A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외 쪽에서 전자상거래나 웹툰이나 컨텐츠 비즈니스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올해 안에 당장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에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부분은 주주분들께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 펀더멘탈이 아니라 결국엔 물가가 꺾여가지고 금리 상승 그 각도가 둔화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우려가 완화되면 이런 기술주주들은 어쨌든 자율적으로라도 급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가속화되니까 그래서 급락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9월 가을 정도에는 한번 네이버 카카오도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두 회사의 전략은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저는 지금도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카카오는 지금 파시라는 게 아니라 카카오도 같이 가요. 어차피 가면 카카오가 더 올라갈 겁니다. 탄력이 좋아서. 근데 그때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밸류로 봐도 네이버가 PER이 한 20배 정도밖에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 2조 원 정도 순이익을 가정하면. 근데 카카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1조 정도 벌 걸로 예상하면 퍼가 32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여전히 좀 고평가 상태고,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좀 부담감은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뭐 매각을 한다는 이슈도 있는데, 이게 자회사 상장 이슈가 항상 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슈가 뭐 만약에 앞으로 해소가 된다라면 카카오도 네.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이게 또 IPO를 해버리면 또 우리 흔히 아는 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네이버를 선호하고, 나중에 반등할 때 네이버는 좀 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하되 카카오는 조금 줄여나가보자,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전략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